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23%, 코스닥이 0.67%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장 초반부터 하락폭이 강하게 나타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시장은 또다시 한번더 상당한 건전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루어졌고, 금요일까지 이제 미국 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장 초반 나타났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연출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 집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제약바이오다. 요 얘기 좀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가 크게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요 치료제 관련주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가 0.23% 그리고 코스닥이 0.67%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시장에 대한 움직임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었지만, 장 후반 갈수록 다시 한번 더 차익 매물이 일부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자, 지금 현재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일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지금 이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패턴입니다, 사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바로 이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왔고, 이 물량을 받았던 것이 또다시 한번 개인들이었거든요. 개인들이 받고 난 다음에 현재는 또다시 한번 이 물량을 연기금이 받는 이런 형태를 지금 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좋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런 조정을 또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거칠 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상승을 일으켰던,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상승을 일으켰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면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신규적인 매수가 또 들어와서 받쳐주고, 또다시 여기에서 만약 개인들이 시장을 올렸다, 그래 여기서 개인들이 조정을 나타낼 때또 다른 기관이 또다시 매수를 나타내면서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물량을 또다시 받아주는 이런 손바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A가 증시를 올렸고, 그리고 A가 만약에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것을 B가 받는 동시에 B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시키고, 또다시 이 B에 대한 물량 자체가 빠져나가면 이것을 C가 받아내는, 그리고 이 C에 대한 물량을 또다시 한번 더 A가 또 받는 이런 형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시장이 상승할 때에 대한 수급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단부터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본다면, 3월달에는 이 기관이 상당한 매수를 보였고, 기관 안에서 연기금이 상당한 매수를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서 랠리를 펼쳤던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랠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고가 권역을 넘어갈 때 다시 한번더 개인들이 물량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 또다시 한번 더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수급에 대한 손바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저가를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양상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하락 마감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난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됐고, 통과됐다는 것은 이제 호재는 이미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 자체가 한편으로 또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의 호재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폭 자체는 제한되더라도 하락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코스피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제가 자, 전체적인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말씀을 드릴 때 코스닥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닥이 이번에
다시 한번더 신고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 910포인트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2017년과 18년도에 증시를 올렸던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바. 자, 그리고 2006년도, 7년도 여기서 이제 상승폭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IT 벤처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더 상승을 하는데, 자, 지금은 여기에서 이 2017년과 18년도에 크게 오를 때, 주식시장 말고 다른 여타의 투자 시장에서도 큰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바로 가상화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더 증시가 올라왔을 때 누구에 올랐어요? 지금은 IT와 그리고 제바에 대해서,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면서 올랐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이 또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IT도 괜찮고 제약바이오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도 최근에 또다시 한번더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넘어간다 봐야 됩니다. 넘어가는데 뭐가 중요한 것이냐? 여기서 1000포인트 가기 위해서 뭐가 작동을 해야 되느냐? 1000포인트 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반드시 올라야 돼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 종목도 다양해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증시에 대한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약바이오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약바이오가 가기 때문에 코스닥이 신고가를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일단은 고르기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을 좀 봐야 됩니다.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조정이 안 나오고 난 다음에 곧장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섭섭한 부분이지만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좀더 신고가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봐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 셀트리온 그룹이 빠진 상황에서 지수가 신고가로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가니까 코스닥이 상승하고 거기에서 신고가를 갈 것이다, 1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지금은 역으로 역산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코스닥이 신고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코스닥이 신고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이 코스닥이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라야 되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바로 셀트리온이 올라야지만 코스닥이 신고가 갈수 있다는 거죠. 역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승을 하면서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하나 이상 꼭 있어야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코스닥이 1000포인트 이상 갈 건데요. 그중에서 제약바이오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강한 흐름이에요. 우리가 2018년도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큰 흐름이 뭐였냐면 바로 항암제였거든요. 이때 항암제가 나오면서 얘기 나왔던 것이 이제 표적 항암제, 2세대 항암제죠. 그리고 면역 항암제, 3세대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임상 3상이에요. 근데 임상 3상을 했던 기업들 신고가가 다 퍼져버렸습니다. 왜? 임상 3상을 실패했거든요. 자, 2020년도에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기술 이전이에요. 임상 1상과 2상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기술 이전 얘기가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치료제하고 백신 관련주.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많은 걸 엮죠. 냉동고라든지 또는 CMO라든지 이런 걸또 엮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치료제 관련해서도 엮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또 같이 한번 볼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비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으로 돌아가가지고 왜이 시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밖에 없느냐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요건 2020년도 주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일정을 제가 작년에 우리가 정리해서 함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올해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언제 열린다 했습니까?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 열린다 했어요. 다국적 제약사가 참석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에 따른 참여하는 기업들이 일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또다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자, AACR은 미국 아마케, 그리고 ASCO 같은 경우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예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5월달까지는 상당한 행사들이 모여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참여가 상당히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6개, 7개 종목밖에 안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더욱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런 힘으로 인해 가지고 제약바에 대한 반등세는 좀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더 봐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또다시 한번더 시장은 열쇠를 하나 던져줬어. 바로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백신에 대한 부작용,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접종을 받았던 간호사가 실신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생방으로 반영됐단 말이죠. 그 이후에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게 긴장해서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의견이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그 뒤에 단면을 해석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이미 중계가 되었던 구간에서 실신하는 것을 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백신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더 불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줘야 된다? 바로 바이든 당선자가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나와줘야지만 그때부터 백신은 상당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자리에서 좀더 빠진다면 우리가 이것은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했는 구간에서 일부 불확실성이 노출되었는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바이든 당선자가 백신을 맞는 순간, 그 순간에 중계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치료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일단은 현재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바로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그룹이 다시 한번더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대신에 우리가 또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 동아약품이죠. 자, 동아약품도 어제 오늘 우리가 금요일 오늘까지 15%, 오늘 다시 한번 19%, 약34% 강한 급등세가 또 다시 한번더 나타났어요. 마찬가지 임상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상 이상 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또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만들어 나가죠. 바닥을 다지고 시세를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현재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자, NG캠 생명과 자,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조금씩 좀더 시세를 낼수 있어요. 지금 임상 이상 중이고요. 자, 종근당도 좋은 모습. 그리고 이제 제넥신 한번 발표를 했다가 꺼져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당분간 좀 쉬는 구간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더 신고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차트예요. 지금 신고가를 갔던 구간까지 한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런 것들 눈여겨볼 수 있고요. 자, 계속 이어서 몇 가지 더 보면, 우리 녹십자. 아이고. 녹십자 그룹도 봐야 되죠. 녹십자뿐만 아니라 녹십자 그룹, 녹십자 랩셀이 얼마가 될수 있다 했어요? 일단은 10만 원대까지는 좀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초저온 냉동고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젠테라픽틱스. 유젠 홀딩스. 자, 그리고 이제 동아약품까지도 한번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 줄 아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종목권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을 좀더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국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종목군들을 보셨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해외에서 진행을 또 치료제 관련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해외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얘네들이 진행 과정 자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에 따른 제네릭 시장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들썩들썩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A라는 회사에 B라는 약품을 가지고 현재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들어갔다. 그런데 B가 효과가 있었다. B가 효과가 있었다. 그럼 우리나라에 만약에 D라는 회사, 그리고 E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A의 E, A 회사 가지고 있는 B라는 약에 대한 제네릭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B-E에 대한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다면 이런 회사들도 함께 오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외국에서 치료제 관련된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 일부 있고, 추가적으로 앞서 봤다시피 지금은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가면서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은 자기 포트 안에 제약바이오 종목을 적어도 한개 이상은 보유하고 지금 시장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봤고, 내일장 관심 종목군은 어떻게 또 정리를 할 것이냐. 자, 일단 세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자, 먼저 티움 바이오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안 고쳐졌네요. 자, 네, 죄송합니다. 자, 티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희귀질환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 티움 바이오에 대한 대표이사가 예전 SK 케미칼 임원 출신입니다. 그 SK 케미칼에서 우리 혈우병 관련해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어 냈던 사람이 따로 독자적으로 나와서 만든 회사가 바로 티움 바이오고, 티움 바이오 우리가 일전에도 소개를 두번 정도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인데, 자, 요번 상승 눈여겨 봐야 됩니다. 왜냐? 이 18,000원 자리가 사실은 뚫기 힘든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까지 지금 슈팅이 한번 강하게 형성됐거든요. 이 정도 만들어내면 저는 뚫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티온바이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혈우병 관련된 이슈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에 따른 주가에 대한 반등을 좀더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대한유팜인데요.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작게나마 미국의 모더나라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투자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모더나에 대한 부분이 첫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가 모멘텀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대한유팜에 대한 주가 변화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절상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항상 보면 9월 달부터 그리고 2월 달까지는 AI라든지 또는 구제역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 이런 대한유팜에 대한 동물의약품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휴비츠인데요.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안광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에서에 대한 납품이 거의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는 일본 업체들입니다. 지금 이 휴비츠 같은 경우는 업황이 이제는 바닥을 좀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더 반등을 붙이면서 넘어가는 움직임이 일부러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까지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보셨고,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 매매 내역이고요.
자,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오늘 또 신고가를 갔죠. 10월 12일 날 종목이. 자, 방송에서도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 4,210원까지 크게 오르면서 자, 또 신고가를 가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매집을 할수 있는 종목을 먼저 매집을 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에도, 하루에도 급등이 나타나지만, 또는 더욱더 길게 들어갔을 때는 더욱더 큰 수익이 또 나타나는 것이 저희 종목군들의 매력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함께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2021년도에는 새로운 계좌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약품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도 우리가 10월 27일 날 17,300원에 대한 종목입니다. 그럼 이 17,300원 단위가 어디냐 하면, 보십시오. 이 자리입니다. 10월 27일 날 자리가 저가였죠. 딱 이날 15,900원 내려가고 뽑아내면서 옆으로 횡보 이후에 지금 단기로 크게 상승하고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다시 한번 또 말아서 올라가는 이것도 신고가입니다. 신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안정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599의 0700번이나 또는 023490의 4646번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할인 혜택 받으셔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11월 달 했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프타바이오 11월 17일 이런 아프타바이오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3만 원이었는데 29,800원 매수 이후에 현재 또 43,000원 오늘 신고가에 가는 모습도 다시 한번 또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고 싶어도 사실 우리가 이제 사기가 상당히 힘들죠.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신고 간다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 괴담도 상당히 높다.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미리 이런 자리에서 선점을 해줘야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종목을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긍정적인 2021년도를 저하고 함께 맞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